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31번 잡고 야호! 대상 장우영 하니까 본인도 약간 벙찐 표정이었어요. 약간 아니, 직장에서 부장님들이 추는 춤 같지 않아요? 아니, 굴반은 의상이 있어요. 그때 의상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오늘. 예. 다시 한번 재연을 좀 해볼게요. 특기가 뭐예요? 맞춤입니다. 맞춤이요. 보여주시죠. 예. 자, 어? 윤희 누님. 밤에 강가에서 한번 만날까요? 아니, 지금, 누가 죽은 거죠? 전했습니다. 낚시를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특히 밤낚시. 아, 진짜요? 낚시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여성분들이 다 대도 타시고, 예, 예. 그 남자들이요, 보통 낚시에 이제 빠지면은 처자식을 버리고 낚시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그 심정을요, 제가요.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 그게 정말 사냥은 보는 거를 저희가 쏘는 거잖아요. 근데 낚시는 보이지 않는 것과 우리는 싸움. 느껴요. 낚시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매년? 그 낚시를 뭐 이렇게 오래 했다기보다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세요? 일주일에 많이 갈 때 매니아네, 매니아. 지난주에는 빠가사리 한 20마리 잡아가지고 매운빵 그만한 거 잡아 자연산 빠가사리. 네, 저기 인증샷도 찍어놓고. 그리고 이게 빠가사리 같은 경우는 이 낚싯바늘이 속으로 삼키기 때문에 떼기도 어려워요. 그래가지고서 그 저기 젓가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 아가미 입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돌리면은 자기가 빠져요. 정말 찌가 내려갈 때가 이렇게 딱 해서 이제 처음에 딱 던지면 찌가 이렇게 그렇지. 야. 정말 아름다워. 맞아. 왜요? 미치겠어. 정말. 수수 올라. 수수. 수수. 매니아죠. 매니아네, 매니아. 아, 정말 좋아하시네요. 정말요. 아니, 그러면 뭐 그 평소에 낚시할 때 미끼를 뭘 써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물 사정에 따라서. 거기에 어떤 때는 제가 이제 빠가살이나 뭐 이런 거 잡을 때는 구더기를 껴요. 구더기요? 네네. 하얀 구더기. 직접 손으로 약간 저기 쌀알 같이 생긴 거 있죠? 박경림 씨 구더기 아니에요? 구더기가 아니라 구더기예요. 깜짝 놀랐네. 뒤에서 구더기가 아니라 진짜 심각하게. 그거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낚시하시다가 잡은 고기 중에 최대 월체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붕어로는 솔직히 35cm까지. 그러니까 붐 씨가 또 낚시 매니아잖아요. 어때요? 네. 큰 거예요? 맞아요. 큰 거죠. 이거 던지는 것만 봐도 알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지금 제가 딱 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찌 보는 거 집중해서 그거까지 개인기 한번 펼쳐주시면 예쁘게 꾸며드릴게요. 밤 낚시 느낌으로. 미끼를 이렇게 딱 해야 돼. 털어. 밤이다, 밤이다. 뻐꾸기. 진짜 밤 느낌 나는데. 찌 쑥 들어가. 자, 한 시간 동안 계속 봐야 돼요. 개인기다, 개인기. 개인기야, 개인기. 왔어. 왔어. 힘 좋아. 야, 잘했습니다. 야. 아니, 근데. 정동철 씨도 낚시 좋아하잖아요. 배가 있어요.